빨간 조끼를 입은 활동가가 동네 곳곳 어르신이 사는 집을 찾아 불편한 데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기 이거는 왜 했어? 이거 뭐 왜? 목이 아파서요. 아파가지고? 예. 그래 아침 뭐 좀 드셨어? 원주와 횡성, 영월 등 강원도 16개 사회복지관이 공동 추진하는 이웃의 재발견으로 행정이 아닌 민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보면 서로 인사에게 많이 쌓인 지가 청소도 해주고 또 병원도 모시고 가고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 취지로 이웃의 재발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 1인 가구에 맞춘 방문 돌봄 서비스로 이 통장을 비롯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활동가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민간에선 활동가 수당 등 재원 마련이 어려워 사업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지자체가 개입할 땐 복지, 의료, 경제지원, 교통 등 각각 분리된 행정 칸막이를 거두고 농촌 공동체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2019년 농촌 공동체과를 신설한 충남 청양군은 주민자치와 로컬푸드, 공공급식, 농촌 개발 등 농촌 공동체를 위한 행정을 통합하고 마을 활성화 재단을 설립해 장기간 활동하는 마을 전문가를 확보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업무가 한 과에 있으니까 분산되지 않고 집중돼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 읍면을 중심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선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오지도 많고 산간 지역도 있고 접경 지역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지리적으로 취약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소멸에 관련해서라도 특별법에서라도 원격 의료에 대한 것이 반영돼서 가장 시급한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마을 전문가와 농촌 통합 행정이 잘 융합되면 지역 소멸을 어느 정도는 막거나 최소한 늦출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을 시키면 그 받아들여 하는 건데 그 말고 적자적으로 민간 지역 민간에서 나오는 수요들을 받아들이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과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민간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 중간적 조직을 다 알 수 있으니까 행정과 민간 지원 조직 사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육성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균형발전특별법 등 여러 법으로 쪼개진 농촌지역 공공교통수단 지원도 농촌 현실에 맞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